판별이 C의 16이네요. C의 16 나와라. 자, 먼저 C의 16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판별이 있고 나와라. 오케이, 잠깐만요. 자,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Shout. Shout? A coat. 어떻게 쓰죠? C-O-T. C-O? O-T. C-O-T? 아닌데요. 울다는 소리가 cry인데, cry. 그리고 어떻게 쓰죠? C-R-Y. cry, 울다예요. 오케이, 그 다음 소리를 지르다 shout 그렇지 s-h-o-t 오케이, shout입니다. shot이 아니고요. 우유를 빼먹었네요. s-h-o-t shout 그 다음 kick k-i-c-k 그렇지. 그 다음 run r-u-n. 오케이, 그럼 뭐뭐 할 것이다? Will W-I-L-L. 그렇죠. 그럼 뭐뭐 안 할 것이다? Want W-I-N-T. 이렇게? 이런 건 없고요. Want입니다. Will not의 줄임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. Will not의 줄임말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가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. 제발 please P L E A S E. 오, 어려운데 잘했고요. 그럼 fight죠. fight. 그래서 P fight가 아니고요. fight라고요. fight. IGH가 I 소리 내는 건 B레벨에서 배웠었어요. IGH가 I, 그래서 후, I, 파이 소리 안 나고, 소리 안 나고, GH 소리 안 나고, 파이 투. 너무 많이 틀렸어. cry, shout, 그 다음에 want, fight. 자, 그래서 cry하고, shout하고, kick하고, run하고, fight의 공통점은 하다시. 전부 다 하다시죠. 오케이, 지난 시간에 뭐뭐 하라, 뭐뭐 하세요, 뭐뭐 하세요 배웠는데 이번에는 뭐뭐 하지 마세요를 배웠죠? 됐습니까? 문장을 만나보겠습니다. 뛰지 마세요. Don't run. Don't run. Don't run. 오케이, 뭐뭐 하지 말라 할 때 don't 뒤에 무슨 시? 하다시. 하다시를 넣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되는 겁니다. 오케이, 그 다음엔 I want. I want. want 어떻게 썼더라? W-O-N-T. 점 찍고 T는 뭐 will not의 줄임말이에요. will not. Okay, I want. 그러면 I want 뒤에 생략하면 I want run. 앞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? Don't run 했으니까 I won't run 뛰지 않을 겁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, 계속해서 Don't shout. Shout 어떻게 썼더라? S-H-O-U-T. 그렇죠. 다음번에는 U 빼먹지 마세요. Don't shout.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랬더니 알겠어요. Okay. I want shout.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. Okay, I won't shout. Okay, 그 다음 계속해서 제발 좀 차지 좀 마세요. Don't kick, please. 그렇죠. Don't kick, please. 극장에서 뒷사람이 막 발로 의자 차면 Don't kick, please 하면 되겠죠. Okay. 그랬더니 I'm sorry, I want. Kick. 그렇죠. I won't kick.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't fight. 그렇지. 싸우지 마세요. Don't
파이터 어떻게 썼더라? F-I-G-N-H-T. 그렇죠. Don't fight. 싸우지 마세요. Don't fight. Don't fight. 그랬더니 안 그럴게요. I won't. Fight. 싸우지 않을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이놈의 시계. 오늘 단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한별이 일단 틀린 거 cry, shout, want, fight 좀 어렵다 싶은 거 다 틀렸어. 고강아지야 됐습니까?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좀 틀린 거 좀 많은데 다섯 번 쓰기 숙제 할까 말까. 일단 이번엔 봐줄게요. 다음번에 이렇게 많이 틀리지 마세요. 수고했습니다.